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뉴로 피드백 관련한 강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몇 번,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올렸죠. 자폐 관련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자폐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 ADHD에 부분적 효과 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효과 있다고 보긴 어렵다. 이제 이런 내용의 두 가지 이유를 갖다 올렸어요. 근데, 오늘은 마지막 강의로 이제 뉴로 피드백을 이용해서 다른 질환들, 자폐뿐만 아니라 ADHD를 치료해 나가는데 이러한 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큰 희망을 갖지 않고 이 부분을 갖다 더 연구하거나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최종적으로 왜 내가 뉴로피드백 치료를 갖다가 절대 환자들한테 권장하지 않는지 이유를 갖다 이제 최종적으로 근본적인 이제 논리적 정리를 갖다 해드리는 시간일 거예요. 이제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좀 과격한 표현을 했는데 신경정신질환을 뇌파훈련으로 고친다는 생각 자체가 좀 현실성 없는 망상으로 봐야 된다.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뭐 저는 뭐 이렇게 이게 제 개인 생각이에요. 이쪽 분야를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은 흥미로운 시도라고 할수 있지만,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인 시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뇌를 이해하는 사람 입장 속에서는. 자, 이거, 현재 제가 지금 이 강의를 갖다 준비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뇌파훈련으로 모든 뇌질환을 고칠 듯한 광고는 환상이다. 자, 뇌파가 ADHD의 소위 부분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는 현대 의학계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효과가 부분적으로는 인정되지만 질병 자체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고 그거는 왜 그런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폐는 근본적인 사회성 개선 효과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ADHD를 가지고 이 뉴로 피드백이 주로 이용이 돼서 한다면 어느 정도 저는 이 양심이, 학문적 양심이 허용할 수 있는 범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폐, 심지어 최근에 보니까 우울증, 강박장애, 조현병, 치매, 화병, 분노조절, 학습장애. 한마디로 뇌신경질환 전반을 갖다 이 뉴로피드백으로 고치겠다는 발상으로 막 확장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뉴로피드백을 갖고 운영하는 일반 센터, 의료인들은 오히려 덜하고 일반 비의료인들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우울증을 뉴로 피드백으로 고친다고도 얘기하고 강박장애도 뉴로 피드백으로 고칠 수 있는 것 같이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런 영역에서 효과를 주장하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다. ADHD에서 효과가 보고된 지 상당히 됐는데 이 보고도 사실상 제한성들이 있는데 ADHD 효과를 넘어갖고 다른 영역, 자폐도 사실 심각해요. 자폐 효과 있다라고 해서 그걸 확장하는 것도. 근데 이러한 정신질환까지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확장하는 거는 이거는 다분히 상업적 논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갖다 말씀을 드릴게요. 뇌파 검사기의 진단상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통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뉴로 피드백이라는 건 정량적 뇌파 검사법이라고 해갖고 전통적인 뇌파 검사 기기를 이용을 하는데 비슷한데 그걸 표현 모니터에 나타나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는 뉴로 피드백 정량적 뇌파 방식으로 화면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사진을 준비했으면 좋은데 제가 준비가 부족했네요. 어쨌든 디지털적으로 아니 아날로그적으로 뇌파 모양을 갖다 리딩하게 돼 있어요. 삐죽삐죽한 뇌파 모양을 리딩하게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디지털 아날로그적인 뇌파 방식이 있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뉴로 피드백은 아날로그적인 뇌파 리딩 방식을 갖다가 표현 방식을 갖다가 바뀌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바꾼 거예요. QEEG라서 정량적 뇌파라고 해서 저는 이 기계가 이두 가지를 다 이루어지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날로그적으로 전통적으로 삐죽삐죽하는 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량적 뇌파로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리딩법이 모두 구현되는 뇌파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는 전통적인 것만 리딩을 해요. 정량적인 뇌파 진단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리딩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전통적인 아날로그형 뇌파 검사기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훌륭한 진단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첫 번째 뭐냐 하면 뇌 전체의 전기적 변화 측정이 불가능해요. 예? 제가 그거는 그 앞에서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뇌파 기계라는 건 뇌 뼈에 이렇게 그 피질의 접촉 부분들에 이렇게 전극을 갖다 붙여갖고 피질에서 나타나는 전기적 변화를 갖다가 신호로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 깊은 곳에 뇌 심부의 변화는 전혀 측정이 불가능해요. 오로지 피질에서 나타나는 전기 변화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뇌 질환은 이 피질에서의 변화만으로 나타나는 질환은 없어요. 거의 뇌 질환은 그 뇌가 기저해, 즉 뇌 깊은 저 뿌리부터, 이 깊은 속 뿌리부터 나타나는 뇌관 변연계, 기저액 변연계, 그리고 대뇌 피질의 연계, 시스테믹한 연계의 총합의 결과거든요. 응? 그렇기 때문에 뇌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 전기적 변화를 뇌파 진단기, 뇌파 검사기는 측정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나타나는 전기 변화도 아주 일부분, 뇌라고 얘기하는 총량으로 얘기한다면 한 4분의 1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변화만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뇌 전체적인 전기 변화를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첫 번째 한계고요. 그러니까 뒤에 그 뇌파 기계를 할 때도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전혀 리딩을 못하는 거죠. 한계 두 번째는 뭐냐면 뇌에 어떤 병이 있을 때 전기 변화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병리현상만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뇌병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뇌 혈류장애 종양도 있을 수 있고요. 염증성 변화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염증성 변화들이 약하게 있고 혈류장애도 약하게 있고 막 얘기하시면 이게 곧바로 전기적인 변화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전기적 변화가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대뇌피질의 전기적 변화까지 만들지 못하면 뇌파상의 변화를 만들지도 못하는 거죠. 즉 모든 병리적 변화가 뇌의 전기적 변화로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뇌의 병리 현상이 뇌파로 측정되는 건 뇌에서 나타나는 질환 중에서 아주 일부다, 일부. 즉 뇌파의 전기적 변화로 반영 안 되는 뇌전이 너무 많습니다. 전기적 변화는 뇌의 병리 변화 중 하나의 형태일 뿐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뇌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염증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 중에 전기적 변화를 동반할 수 있는 거 그냥 우리가 쉽게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전기적 변화를 동반하는 4분의 1도 뇌의 심부부터 표부, 피질까지 얘기한다면 또 4분의 1만 얘기하면 4, 4, 16분의 1. 대략 뭐 한 뇌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16분의 1, 한 20분의 1 정도를 갖다 겨우 반영을 해낼까 말까 한 게 이 뇌파 기계예요. 뇌파 기계예요. 그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세 그걸 통해서 어떤 걸 정보를 얻으면 굉장히 귀중한 정보이긴 하지만 그 정보가 얻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정상이라고 리딩 안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뇌냐면 이런 거예요. 대뇌 피질에서 나타나는 전기 변적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아주 극소수 일부 질환에만 진단적 가치가 인정된다. 현재 의학적으로 뇌파를 통한 진단이 인정이 되는 영역은 단 하나예요. 거의 실용성에서 실용성을 위주로 본다면 극소파. 뇌파에서 극소파가 나타나면 이게 간질성 경련파를 갖다 인정하거든요. 이게 나면 애가 뇌전증 경련이 있는 거야 라고 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해하는 이 진단 하나를 넘어서는 크게 특정 질환을 갖다 진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조금 더 발전하면 지나치게 서파가 많다, 느림파가 많다면 발달 지연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정도가 특성으로 나타나요. 이 정도 피질에서의 그 특정 모양들이 나타났을 때 질환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현재적으로는 뇌파 진단기 갖고는 뇌전증 진단이 거의 다예요. 뇌전증의 경련성 진단. 나머지는 이 뇌파를 통해서 진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적인 형태의 그 뇌파 진단기를 통해서 뭘 보냐? 자폐 아동들이나 이런 아동들이 발달이 잘안 이루어질 때 혹시나 경련, 뇌전증성 경련이 있는지를 보지 이그 정량적 뇌파, 즉 뉴로피드백 용 뇌파 진단은 보지 않습니다. 의미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어쨌든 아날로그형이건 디지털형이건 간에 이 한계 1번, 2번은 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가지고 있죠. 자, 그럼 봅시다. 이 정량적 뇌파라고 하는 뉴로피드백의 한계 문제점은 여기 편리함은 일부에 생겨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날로그형 그 뇌파를 리딩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뾰족뾰족뾰족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특성을 갖다가 리딩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그 공부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정량적 뇌파, 즉 뉴로피드백으로 나타나는 뇌파라는 건 컴퓨터가 리딩을 다시 대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량적 변화를 갖다가 그림으로 확 보여줘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기본적인 개념만 공부하고 나면 아무나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중적 복음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자, 이게 정량적 뇌파는 상당히 장점이 있죠. 그러면서 뭐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게 단점은 아니죠. 장점이죠. 장점이 많습니다. 자, 굉장히 편리하게 배울 수 있고 편리하게 유통시킬 수 있다? 장점 맞아요. 그런데 진단, 의학적인 진단으로 들어가면 한계가 앞에 말했던 아날로그형 그러한 뇌파 검사법에 두 가지뿐만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단점이 만들어집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단점은 아까 말했던 일반 뇌파 검사의 한계를 두 가지를 그대로 갖고 있죠. 뇌 전체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다양한 뇌의 병리 변화를 반영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 추가로 여기 단점이 또 생겨요. 정량적으로 바뀌다 보면. 정량적 변화를 갖다 측정하다 보면 순간의 뇌파 변화는 반영을 못해요. 순간의 뇌파 변화. 순식간에 어떠한 그 헤르츠 변화가 나타나면서 뇌파의 모양이 바뀌는 것. 이런 거 방전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것, 순간. 이런 거는 반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정량적 뇌파로 바꾸면요. 간질파를 나타내는 극소파도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뇌전증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로는. 가끔가다 뉴로피드백 진 기계를 가지고, 여기 뇌전증도 있어요. 막 이러고 진단받고 와서 막 얘기하는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황당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거든. 자, 어쨌든, 이게 그나마도 아날로그형 뇌파 진단기에서는 순간에 그 방전이라든지, 뭐 이런 순간의 극소파라든지, 출현이라든지, 이런 걸 뽑아서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병리현상을 리딩할 수 있는데 정량적 뇌파로 가면 그걸 리딩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뇌 대뇌피질에 민감한 변화, 아주 센스티브한 변화는 이걸 읽을 수가 없어요. 이런 추가적인 한계가 생기죠. 거기다 이제 보세요. 이 정량적 뇌파의 한계는 또 뭐냐면은 편리함을 넘어선 다음에 이렇게 특정하게 병리적인 모양의 뇌파를 리딩을 하지 못하고요. 이게 뇌파의 양 있죠? 뭐 알파파든지 베타파든지 세타파의 양의 비율을 갖다가 측정을 해서 정상과 비정상을 분류를 해내는 거거든요. 정상 통계적으로 이제 이런 거예요. 통계적인 방법으로 정상 대조군과 환자군의 비교를 통해서 자료 수집을 통해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을 해낸 거예요. 통계적으로. 정상인들은 이런 식의 뇌파가 우세한데 비정상인들은 이런 형의 뇌파가 우세하더라라고 구별을 한 거예요. 구별을 갖다 통계적 구별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통계적 구별을 한 거는 이런 거죠. 정상 범위를 벗어날 경우 통계적으로는 비정상임을 판단할 수 있지만 대체로 정상 범위가 있는데 벗어난 뇌파 모양이야? 정상 범위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뇌파의 모양은 정상적인 범위는 아니라고 할수 있지만 그것이 병적인 게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냐? 여러분의 뇌파가 정상 범위는 아니라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정확한데 정상 범위가 아니므로 질병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정량적 뇌파 검사를 통한 질병 진단은 근본 한계를 가져요. 가집니다. 예? 그런데 예? 현재 이 정량적 뇌파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아까 저번에 옛날에 자폐에서도 얘기했죠. 자폐적인 패턴하고 자폐들을 가진 사람들이 뇌파 패턴하고 정상인의 뇌파 패턴을 비교해 보니까 자폐가 있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뇌파 패턴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뇌파 검사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뇌파 패턴이 나왔어? 정상 범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자폐라고는 할 수 없는 거라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이게 생길 수도 있거든. 좋은 원인에 생길 수도 있고 나쁜 원인에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단지 통계적으로 정상 범위는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다 냈고 이 정량적 뇌파를 갖다 하는 사람들, 지금 뉴로 피드백을 하는 사람들이 병명을 막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건 ADHD 뇌파야, 이거는 뭐 우울증 뇌파야, 막 이건 조현병 뇌파야, 이건 자폐적 뇌파야, 막 이렇게 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지 않는 진단을 갖다 거기다 끼워놓기 시작한 거가 이게 근본적인 에러예요. 있을 수가 없는 성립이 불가능한 에러라고 봐야 된다고. 이거는 그것을 성립이 불가능한 걸 시도하면서 만들어지는 필연적인 에러예요. 오류예요. 자, 거기다 이제 우스운 건 이거죠. 진단이 불가능한 내용의 뇌파를 갖다 진단해놓고 그 뇌파를 변화시키겠다고 치료하는 거거든. 그걸 변하겠어요? 왜냐면 그 질환하고 그 뇌파하고는 사실 일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DHD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막 뇌파 훈련했는데 뭔지 모르지만 애가 충동성은 괜찮아진 것 같은데 뇌파는 안 바뀌어. 이게 뭐냐고요. 뇌파로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량적 뇌파로. ADHD든 자폐든 우울증이든 진단될 수도 없고 해도 뇌파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라고 뇌파 훈련해도. 이게 그 정량적 뇌파의 한계와 문제점인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히려 이 정량적 뇌파로 가면서 편리함을 만들어졌지만 순간의 변화를 갖다 리딩할 수 있는 센스티브한 그 도끼 리딩 능력은 오히려 뇌파 기계가 떨어뜨렸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정량적 뇌파로 갖다 해서 진단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는 통계적인 분류를 갖다가 자체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과 비정상이랑 아주 광범한 분류는 가능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질병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뇌파 훈련을 통해서 그 뇌파가 정상적인 뇌파로 회복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러니까 이게 가성 자체가 틀려버린 진단인 거죠. 그런 진단법과 치료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뇌파로 질병을 진단한다, 뇌파로 뇌를 치료한다. 제가 굉장히 이걸 어렵게 얘기를 갖다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결론을 갖다 말씀드리면 이러네요. 저는 이 내용을 갖다 드리면서 마이클 잭슨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마이클 잭슨. 백인이 되려고 피부 탈색을 시도한 마이클 잭슨. 이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말이 많은데 저는 뭐 마이클 잭슨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청춘을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이런 말이 많이 돌았어요. 마이클 잭슨이 흑인인데 피부를 하얗게 탈색을 갖다 백인이 되고 싶어서 하고 싶어 했다고. 제가 마이클 잭슨 얘기를 갖다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마이클 잭슨 생각이 이 뉴로피드백에서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피부의 색으로 흑인 백인을 구별 진단한다. 이게 뉴로피드백의 모양으로 흑인 그 질병 진단하는 거고 비슷한 거예요. 병으로 백색증이 생겨서 탈색이 되면 그 사람이 흑인이 백인이 되는 건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 몸속 깊이 유전자까지 흑인인 거잖아요. 예? 뇌파가 이 모양으로 이 질병을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거라고. 피부의 변화만으로 인간 자체를 평가할 수 없듯이 대뇌 피질의 전기 반응만으로 뇌 전체의 변화를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자, 피부의 변화로 인간 자체를 바꿀 수 없듯 뇌파의 변화 훈련으로 질병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피부의 탈색 치료가 인간은 못 보거지만 피부를 바꾸는 미용 효과는 가져요. 자, 뇌파의 변화를 갖다 만들고자 하는 여러 뇌파 훈련이 뇌를 바뀌지는 못해요. 하지만 겉보기에 충동 조절의 효과는 나타나는 걸로 보여요. 아주 부분적인 충동 조절 효과는 나타나죠. 그 이상의 건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 이상의 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뇌파를 통해서 무엇을 변화시키겠다 치료한다라고 광고 홍보되는 건 제가 보는 한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나 합리적 근거 없는 과장된 홍보라고 봐야 되고요. 뭐 일단 ADHD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고 자폐는 택도 없다고 봐야 되고 우울증이나 조현병 막 이런 걸 고치겠다고 막 광고하는 거는
좀 심각한 허위 광고라고 봐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예.